어깨 수술하기 전에 이것 먼저 꼭 해보세요. 어깨가 심하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신 분들 중에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고 오십견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이거는 관절 내시경을 보고 어깨 수술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통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깨 수술은 무릎 인공관절 하는 거나 다른 허리 디스크 수술처럼 엄청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니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보통 환자분들이 잠깐 생각을 하시는 게, 그래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어깨가 아프고 또 밤에 잘 때마다 어깨가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깨고 이러는데 이참에 그냥 수술해가지고 깨끗하게 낫고 편안하게 생활해 봐야겠다, 이 지긋지긋한 통증 진짜 완전 캐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돌콕 수술 일정을 잡고 그 당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바로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는 분명히 이 수술이 간단하다고 얘기 들었고 수술한 시간도 보니까 뭐 길지 않았어요. 1시간 전으로 해가지고 짧게 끝난 것 같은데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깨가 엄청 아프고 또 재활치료도 한 2개월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장에는 오히려 어깨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고, 이렇게 뭔가 나는 수술하면 진짜 다음날부터 막 깨끗하게 낫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뻐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씻은 듯이 막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러지 않고 2개월 정도 또는 길게는 4개월 정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재활치료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내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닌가, 이게 뭔가 어깨가 엄청 심각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깨 수술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술은 그 자체는 되게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뭐 잘못되지 않고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소한 2개월 정도는 재활치료와 이 부목을 대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깨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돌려보면 360도 돌아가는 이렇게 회전하는 관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깨를 내 몸통 쪽에, 더 정확하게는 날개뼈 쪽에 고정을 해주는 거는요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다발과 주변에 있는 인대하고 힘줄이 전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회전근개나 근육 인대 힘줄이 손상을 받으면 팔은 금방 덜렁덜렁하고 그런 부위가 극단적으로 다 끊어졌다, 그러면 팔이 쏙 하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는 조그만 자극에도 금방 손상되기 쉽고 그리고 조금만 회전근개가 찢어져도 금방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부분에 내시경을 보고 예쁘게 촘촘하게 다 꿰맸다고 해서 바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게, 그거는 관절의 움직임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아까 어깨는 제가 360도 움직인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360도 움직이려면 어깨가 부드럽고 손상이 없어야 되는데 당장 수술 직후에는 이 어깨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여야 되는 부위를 다 꿰매놓고 건드리고 자극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재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깨 수술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최소한 1개월에서 2개월은 재활치료나 이렇게 고정된 어깨 부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깨가 나는 너무 아프고 통증이 심한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자, 제가 그 순서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깨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하고 먹는 약을 드시고 이런 거를 꾸준히 한번 좀 해보세요. 꾸준히라고 하면 최소한 2주 정도는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2주 정도 꾸준히 하다가도 낫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어깨에 맞는 통증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크롤로 주사라는 치료도 있고요, 어깨에 맞는 신경 차단술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그런 통증을 가라앉히는 주사 치료를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내가 계속 어깨 통증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어깨 시술이 있습니다. 이 시술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깨 관절을 재생시켜주는 재생 콜라겐 주사도 있고요, 또는 조직은행에 있는 재생 치료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냐 하면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어깨 손상된 부위에다가 재생이 될 수 있는 이런 특수 치료 제재가 들어가면 어깨 힘줄이나 근육, 인대 부분이 손상이 뭐 엄청 심하게 돼서 완전히 파열이 된 게 아니면 웬만하면 또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거든요. 이렇게 시술까지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도 내가 계속 어깨 통증이 있고 아 나는 이거는 차라리 진짜 2개월 정도 마음먹고 재활을 해야겠다, 도저히 이 통증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어떤 치료를 해도 낫지 않다, 그러면 그때 수술을 고려하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이해하셨죠? 어깨는 그냥 이 간단하게 맹장 떼내고 나면 우리가 좀 당장에 뻐근하고 불편해도 한 뭐 3-4일 지나고 또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 다 가능하잖아요. 어깨는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진짜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수술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낫고 오늘 영상 잘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